머리도 단정하게 묶었네요. 네. 아우 바지도 이쁘고. 네. 늦가을에 어울리네요. 그런가요? 네. 어서 와요. 근데 이번에 또 와사비 그거 많이 비우셨다면서요. 비우면서 본인도 좀 깨달은 게 있어요? 꼭 필요한 물건 아니면은 쓸데없이 사지 말자. 자기는 그동안 비우는 기준이 없어서 어려웠던 맞아. 거예요. 정리의 공식이 없었어요. 공식이 없었어요. 예. 공식. 오늘 제가 모든 공간 정리의 공식을 납득시키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정말 제발 저를 납득시켜주세요. 자, 눈 감고 오세요. 눈 감고? 알았어요. 눈 감았어. 눈 감았어. 눈 감고 선생님 눈 감고 오세요. 자, 일단 헌하죠. 네, 제가 계단만 좀 안전하게. 자, 왔죠? 네, 올라왔어요? 예. 네. 자. 네. 여기서부터 보세요. 여기요? 여기? 시작! 눈 뜨세요! 와! 뭐야? 대박! 우와! 완전 바뀌었네? 우와. 뭐야? 자기 이 느낌. 아싸기. 앞을 보고 한번 해줘요. 이 기분을. 아싸기. 그렇지, 이게 어울리지. 왜 이 집이 나를 이제야 찾아왔을까? 아, 선생님. 와. 냉장고는 갔어요? 그러니까 화장대 어디 갔어요? 버린 거 없고요. 없죠. 다 적재적소 제자리 찾아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여기 있던 신발이 여기로 간 거예요 지금? 네. 그 전에 신발들이 다 계단에 신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냉장고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곳을 신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부츠도 되게 좋은 게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눈에 볼 수 있고 되게 좋네요. 우리 긴 부츠를 쓴 앞에 있는 장 집에 있던 거예요. 오, 이거 옷장 그 서랍장이구나. 네. 대박. 침실에 있던 우리 속옷 정리했던 그 서랍장인데 서랍을 다 빼내고 눕혔습니다. 눕혀서 긴 부츠는 아래에 넣으시면 되고요. 정리의 공식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비슷한 물건끼리 올바른 자리에 가져다 놓기. 그러니까 신발은 다 이곳에 이제 가져다 놓고 신고 제자리에 돌려놓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네. 이제 이렇게. 와, 대단합니다.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죠?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와, 대박이다. 기존 거울이에요? 네, 기존 거울입니다. 사온 게 아니에요? 네, 기존 전신 거울에 우리 요즘 힙한 곳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포토존이 있잖아요. 그렇죠, 포토존이 있죠. 그래서 거울에다가 예쁘게 전구를 달았어요. 자, 선생님 여기가 바뀌었어요. 네. 네. 우리가 그 전에 보니까 이게 가볍이더라고요. 네, 얇아요, 되게. 무거운 TV를 달아놓으니까 사실 위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아. 그리고 정확한 치수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작은 수틀 때문에 이제 세탁실 갈 때 여기를 밟고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세탁실이에요? 네, 여기를 밟고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세탁실이에요? 네,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지나가요. 이제 다용 드시러 가는 길도 확보되도록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아. 바뀌었어요. 네. 밑에 네. 원래 있었나요? 거예요, 자. 제가 키노와사비 라이프 스타일을 보니까 물건을 정리하고 싶어서 바구니 바구니를 진짜 네. 많이 샀더라고요. 네. 근데 바구니도 결국 짐이 되잖아요. 그래서 테이블 밑에 너무 많은 짐들 때문에 오히려 키노와사비가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서랍을 저희가 다리 대신에 붙였어요. 어머, 이쪽도 있어요. 네, 이렇게. 깔끔해. 이제는 우리가 참 두려워했던 주방 있죠? 네. 아, 주방 너무 두려운데. 자, 뒤로 돌아! 보세요! 어? 뭐야? 어? 여기 식탁이 사라졌네? 아니 선생님, 전자제품 다 모으셨어요? 네, 아이고. 좁은 주방에는 사실은 식탁보다는 수납 가구가 많아야 돼요. 가감하게 테이블을 비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필요한 소형 가전만 다 한 곳에 모아놨어요. 전자레인지 많이 필요하죠. 여기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네. 나무가 생겼네. 네. 기존에 너무 불편하지 않았어요? 아, 너무 낮아가지고. 네. 맞아요. 라면을 하나 끓이더라도 허리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숙여야 됐는데 너무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버려지는 가구의 선반. 아. 그 그냥 선반에 한 짜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단을 높여서 똑같은 하이라이트 인덕션이지만 훨씬 더 편리하게. 그러니까 난 저렇게 멋진지 몰랐어요, 인덕션이. 네. 아니 선생님, 아니 이게 뭐예요? 어머, 이게 뭐예요? 흰 와사비 맞춤형 쓰레기 봉투입니다. 어머머. 옷걸이를 옷걸로만 있나요? 이렇게 저희가 리폼을 해서 재활용. 업사이클링한 거죠. 사실 그동안에 어떻게 썼었어요? 집에 봉다리가 그냥 말 그대로 사방팔방. 그렇죠. 사방팔방 봉다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봉다리를 쓰는 건 괜찮다. 하지만 이렇게 네. 걸어서 제자리에 두고 넣어라. 어때요? 너무 좋아요. 여기다만 버리면 돼요. 주방의 전체 느낌은 어때요? 지금 퀸은? 굉장히 정말 필요한 것만 있어가지고 딱 필요한 것만 있어서 집중이 되는 느낌이에요. 집중되게? 집중이 돼요. 이러면 이제 드레스룸. 드레스룸은 되게 다른 공간보다 훨씬 잘 돼 있었어요. 그나마. 근데 사방에 옷이 있었죠? 많이 버렸어요. 훨씬 많은데. 와. 너무 무질서하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드레스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선생님, 문이 어디 갔어요? 여기 문이 있지 않았어요? 문이 왜 사라졌죠? 여기에 모자 같은 게 이렇게 네. 있었는데? 제가 또 가구 눕히기 전문이지만 문 떼기도 전문이잖아요. 떼버리셨어요? 네.
아니 이거 지금 그거 쇼핑하려고 샵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탈의실처럼. 뭔가 특별해, 특별해. 뭔가 특별해. 뭐야? 우와, 대박. 우와. 어, 뭐야? 어머. 우와. 와, 여기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진짜. 어머. 와. 와 대박이다. 문이 없으니까 답답함도 없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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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하다. 이거 이것도 다 칠하신 거예요? 시트지로 다 붙이셨네? 네. 우와. 그렇죠. 블랙으로. 블랙을 가면 이 옷 하나하나가 살아요? 네, 다 살 것 같아요. 옷 살리기 위해서는 블랙. 네. 와. 그랬더니 오히려 가구도 빛이 나고 하나하나의 소품과 옷들도 빛이 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도 심지어 블랙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심지어 블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비포 때 없었어요. 안 열렸잖아요. 아니요. 환기 못 했었잖아요. 네, 못 했었죠. 환기. 환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문 활짝 열고 여기 일어나는 먼지 다 네, 내보내시고 좋은 공기 맡으시라고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어우야, 잘 연든다. 여기 뭐 보는 사람도 없어요. 기존에는 사면을 전부 다 옷걸이가 있었어요. 네. 근데 두 공간에만 옷걸이가 있죠? 아니 근데 제 옷 몇 개 버리신 거 아니죠? 줄어든 아, 느낌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지? 원래 엄청 옷이 빽빽했는데? 옷은 허락 없이 하나도 비우지 않고 봉이 추가됐습니다. 아 봉이요? 봉이 하나. 추가됐어요. 제일 윗칸에는 가끔 입는 것 같아요. 중간에는 자주 입는 것 같아요. 중간은? 그리고 아랫단에는 바지류. 와, 바지가 이렇게 많았어. 와. 기존의 바지를 이렇게 길게 다 늘어뜨려 놓았잖아요. 네. 사실은 공간 활용이 참 중요하거든요. 네. 저런 옷걸이를 이용해서 바지를 반으로 접어서 공간을 알차게 활용했어요. 어머. 여기 완전 샵이네. 그냥 샵에 온 것 같아요. 어머. 쇼핑하러. 선생님, 여기는 어떤 컨셉이에요? 문을 뗀 이유가 이겁니다. 문을 뗀 이유가 이겁니다. 얘 때문에요? 아. 네. 문을 뗐기 때문에 이 공간이 살아난 거죠. 자, 문이 있었다고 하면 이게 문. 맞아. 아. 안으로 열리는 거였죠? 네. 행거식 네트망을 해서. 아. 마지막에 장신구들을 다 걸어놨어요. 아. 한눈에 보고 직관적으로 나 오늘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딱 그 나를 꾸미도록 할 수 있는 한눈에 들어오니까. 진짜. 네. 힙합하는 느낌 딱 들지 않아? 진짜. 내포? 어머. 그때 저번에는 냉장고 옆에 있어가지고 솔직히 좀. 냉장고요? 네, 냉장고 옆이라. 여기다 뺑기. 뺑기 같은 거를 걸어놨잖아. 뺑기. 화장대가 그 위험하게 있었던데. 예, 예. 그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그 화장대. 입구에 있었잖아요. 그 화장대를 이곳으로 가져왔어요. 이제 이곳에 오니까 이게 제자리다 싶으시죠? 납득이 너무 됩니다. 너무 되죠? 네, 너무 됩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도 다 달라요. 맞아요. 종류별이 있잖아요. 네. 아이 메이크업, 립 메이크업. 종류대로 다 구분을 했어요. 이제는 그 구분대로 그 자리에 쓰고 가져다 놓기. 네. 아, 그냥 전체적인 컨셉은 모여라. 끼리끼리 모여라.
그것만 해주면 되네요. 다시 나갔던 애들도 모여라. 네. 와, 선생님. 이건 포인트 같은데요? 저희가 킨 와사비를 위해서 만드는 거 행어인데요. 외출하기 전에 여기 많은 옷들이 있지만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 내일 입을 거? 내일 입을 거. 아~ 아니면 며칠 날 촬영이 있을 때? 아이고, 너무 실용적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딱 미리 딱 옷 입을 거를 코디를 해놓으면은 좋으니까. 심플하기도 하고 보기도 예쁘죠?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어가지고 안심하고 오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안심할지 한번 제가 매달릴게요. 선생님 괜찮은데요? 스트레칭이 돼요. 견고하네. 자, 일단은 마음에 드시고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하나, 둘, 셋, 뜨세요. 오, 우와, 우와. 어머. 퀸. 어머, 나 진짜 퀸 된 느낌이다. 어머. If all of the kings had their queens on the throne, we would pop champagne and raise a toast to all of the queens who are fighting alone. Baby, you're not dancing on your own. Can't live without me. You wanna, but you get na na na. Think it's funny, but honey, can't run the show on your own. I can feel my body shake. There's only so much I can take. I'll show you how.나 진짜 퀸 된 느낌이다. 어머. 오, 이것도 뭐야? 대박. 와, 우와. 너무 좋다. 우와. 우와, 여기 뭐예요, 이거는?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뭐, 퀸이 여기다가 퀸이? 있다가 매니저님 뒤에 있었어요? 매니저님 있었어요. 작업하다가 이거 괜찮아? 그래서 앉아자고 잘하고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도록. 그럼 매니저가 없을 땐 여기서 서류? 네. 이거 대단해 보이는 내 스스로가. 요거를 구입하신 거예요, 쌤? 그 바깥을 볼 수 없도록 막아뒀다 창가에 있던 거예요. 얘가요? 거실에서 여기저기에서 서류 작업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사무 공간 하라고.